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합동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다니엘 기자입니다. 북한 ICBM 발사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 25분 우리 군은 합동 전력을 투입해 동해상에서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실사격에는 현무2 지대지 미사일과 에이테킴스, 해성2 함대지 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발사했고 공대지 제2담은 두 발을 발사하며 즉각적인 대응과 응징 능력,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합동 미사일 사격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준비된 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합참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시설 등을 언제든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CBM 발사 강행은 우리 군과 한미 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공조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